예, 오늘 저는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 고통의 끝이다. 고통의 끝. 도대체 고통은 어떻게 끝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통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끝났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고생을 했냐면 12년 동안 그 있는 혈류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혈류에 있는 것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괜찮거니 괜찮거니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혈류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침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의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의사를 만나봐서 그래서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의사는 되겠거니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도 찾아갔는데 그 의사도 역시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도 역시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 인생같이 이렇게 펄짝 저리 펄짝 의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시간이 온 12년입니다. 여러분 피가 계속해서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는 말도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흐르니까 뭐 그 여인이 뭐 살이 좀 이렇게 두툼하게 쪄가지고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 배짝 마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고통이 날로 더해지고 이제는 삶의 의욕도 없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있는 12년 동안의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이 혈류병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내 얘기의 율법에 보면 혈류병을 앓는 여자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얘기 1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 이 지금 현재 그 나병과 같이 굉장히 그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병인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서 그 당시에 취급받았던 병이 바로 이 유출병, 혈류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이제 고침받는 것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저에게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실패한 것,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습성이 있어서 내가 하던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저렇게 하면 되겠거니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실패한 것 가운데서는 거긴 해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면 되겠거니 하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서는 해봐도 해봐도 그것이 끝이 없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해봤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실패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놔라. 실패를 놔야지만이
진정한 성공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리병에 걸린 여인이 아팠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르익어서 그 사역이 소문이 났을 때야 비로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소문에 듣고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더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있는 이야기를 더 일찍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한 2년을 더 덜 고통스러웠든지 아니면 1년이라도 더 덜 고통스러웠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에 있는 경험, 내가 했던 모든 것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경험을 붙잡기 때문에 1년 더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것이 해결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혈병 걸린 여인이 영적 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자신의 믿음을 이제 의사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쳤다고 하니까 나도 그 믿음을 한번 예수님께로 향해보자라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소문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소문을 듣는가? 오늘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는가라는 것. 여러분, 의사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이 혈류에 있는 근원이 낫느냐 이겁니다. 낫지 않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오늘 내 사업에만 관심을 가졌는가? 나에 있는 공부에만 관심을 가졌는가? 비전에만 관심을 가졌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한 날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 내 생각을 갖고 내 생각을 드리고 관심을 가진 그때부터 실패가 사라지고 성공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발점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인생 하루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느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간 가운데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의지는 무엇이며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한날이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날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광 가운데 달려가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가득함으로 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계속해서 만나지고 그 환경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온갖 세상에 계속해서 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잠깐 기도한다고 또 많이 기도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그 가운데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며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될 때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임한 것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디에 있냐면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한다고 그것은 교회 일이지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교회의 부흥이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었어야 했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혈병 걸린 여인이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고통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밀고 마하고 예수님 만나려고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제 그 여인도 믿음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예. 야, 저 이제 예수님만 내가 붙잡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그 집으로부터 거기까지 거기에서 또 예수님까지 있는 곳까지 옮겨갈 때에 그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발걸음도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옮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있는 삶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고통받는 그대로 내 이제 무거운 발걸음 그대로 내 아픈 거 그대로 그대로 뭐냐면 말씀을 향해 달려간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성화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절하게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되신 예수님께 가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해답이니까 그분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고통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께 가지 못해. 난 저렇게 고통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가지 못해.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여유는 그 혈류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자신의 있는 고통 가운데 한 걸음 고통받을 때 예, 나를 갖다가 치료했던 의사가 생각납니다. 또 한 걸음 고통할 때 나를 치료했던 의사가 생각납니다. 실패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피 흘리고 했던 수많은 것들을 그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번 기회 이번에는 내가 믿음이 왔으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저분을 만나면 해결될 거야. 근데 저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 저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있는 심령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것을 그냥 위로가 되고 또 나 자신도 이러니까 내가 그냥 안정이 되고 나 자신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고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옷만 만져도 뭐냐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다는 겁니다. 야 믿음이 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낫기 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고침받기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저 있는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때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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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걸음 걸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거 오늘 내가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예배에 나오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 옆에 정성을 드리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 그 믿음 하나하나 이룰 때 아직 나에 있는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제는 기적이 나타날 때가 됐잖아. 라고 했는데도 나의 삶은 변화가 없고 아직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믿음에 있는 길을 갔지만 아직 그 믿음을 완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 말씀의 한 자락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겁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만 예수를 딱 붙잡았더니만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의 온갖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말씀에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평생 동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왜 번성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 나 자신은 뼈를 깎아야 되고 나 자신은 콧등을 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가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집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아픈 모습 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려니까 지금도 몸서리 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변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됨으로 하면 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영적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있는데 그러므로 하면 저 하늘 저 천국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성화가 돼야 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자 그러한 자가 저 하늘의 위치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막 살면서 그냥 살고 뭐하고 하나님 온데 간데 갖고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 확 긁어가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일을 했으니까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가운데 내 영이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까 너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평강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자락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좀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짧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딱 주시더라고요. 더 나가야 했더니만 여기까지만 딱 주셔요. 무엇입니까? 고통의 끝은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가지고 실패했던 것 가운데 고통의 끝은 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끝났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게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고통스럽습니까? 말씀 가운데 달려가는 것은 나 자신을 꺾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갔는데 이쯤이면 됐겠지? 라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능력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직 붙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달려가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달려가십시오. 결국 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옷자락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말씀화되는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확 타고 옵니다. 예수의 능력이 확 타고 오니까 갑자기 내 있는 혈류가 쫙 말라버려요. 싹 순간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 있는 실패가 다 말라버려요. 내 고통이 다 말라버려요. 내 절망이 다 말라버려요. 내 있는 모든 가난이 다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모든 우둔함이 떠나가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 저희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진정으로 내 안에 깊이 하고 그 믿음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